먹자. 아우 맛있다. 뭐지? 아무래도 치즈인 같아요. 엄마! 방금 들으신 것처럼 보세요. 이번 치즈는 내륙에서 발생한 치즈. 치즈? 뭘 어떻게 해야지? 집 안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나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요. 지진이 발생할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 2분 정도예요. 튼튼한 식탁이나 책상 등의 밑에 들어가 책상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해요. 단단한 책상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또 집안에 있는 가구가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져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동이 끝나면 유리조각 같은 파편에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그러면 되는 거야? 또 알아둘 것이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야 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문틀이 틀어져 문이 열리지 않고 탈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출입문을 열어서 고정시켜야 해요. 그리고 휴대용 라디오 등으로 재난방송의 안내에 따라야 해요. 이게 뭐지? 지진 발생 특보입니다. 남부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럼 바로 여긴데? 아빠! 무서워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해요. 그래. 운전 중에 지진이 발생하면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추돌의 위험이 있으니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세요. 자동차는 도로 우측에 세우고 시동을 끄고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세요. 긴급 차량 통행 시에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키나 스마트키를 꽂아둔 채로 문을 잠그지 않고 연락처를 남겨두고 귀중품 등을 가지고 대피하는 것이 좋아요. 주변에 건물이 있으면 가장 위험한 것이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이에요. 건물이 없는 공터나 운동장으로 대피하세요. 그런 다음 휴대용 라디오나 스마트폰 앱을 실행해 라디오를 켜고 안내에 따라요. 이제 지진은 없을 건가 봐. 위험해! 낙뢰가 칠 때 화끈 위험하니 어서 컨트롤 안으로 들어가자. 엄마! 괜찮아. 길지 않을 거야. 이제 밖으로 나가야 해요. 밖으로 나갈 땐 머리 위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가족들이 따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만날 곳을 미리 정해두어야 해요. 지진으로 서로 연락이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운동장, 공터 등으로 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아빠랑 안구기가 여기로 오기로 했어? 체키랑 미리 약속한 곳이 여기니까 같이 올 거야. 여보! 주희야! 엄마! 누나! 지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한 대피 요령! 평소부터 실천해 삶 속에 생활화해요! 지시 때때 안전 맞춤!